기타리스트 배장음이라고 합니다. 일단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클래식 기타를 하는 사람을 아무래도 그 나무가 주는 그 자연스러운 어쿠스틱을 생각을 했는데, 그 전에 또 사일런스 기타를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또 여러 가지 편의성, 그뭐 여행 가서 그 어디 연주하러 가기에도 굉장히 또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, 조금 요번에 그 나온 이 제품은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라는, 굉장히 좀 내추럴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뭐 편하게 아주 즐겨 연주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스튜디오가 있는데, 또 학생들이 막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시끄럽잖아요.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연주할 경우에 헤드폰을 끼고서 또 연습을 하면 뭐 전혀 또 그런 문제도 없고,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유용하고, 또뭐 집에서 아무래도 아파트산이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거의 연습을 못 하는데, 사일런스 기타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게 가능해져서 굉장히 아주 편한 느낌이고요.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인 뭐 그런 컨셉의 공연에서는 사일런스 기타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